미인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중 하나, 바로 요가입니다. 미녀 배우들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요가 학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박한별, 유신이 출연한 영화 요가 학원.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녀 스타 박한별과 유진이 요가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2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열린 영화 요가 학원의 촬영 현장. 이곳에서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박한별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콜라병 몸매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멋진 몸매를 과시한 박한별. 군살 하나 없는 개미허리는 카메라 세례를 받기 충분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면 팬들 사이에서 미의 여신이라 불리는 유진 역시 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아하게 요가 동작을 표현해내는 유진. 그녀의 몸짓이 마치 한 마리의 백조의 날개짓을 보는 듯 아름답기만 합니다. 박한별을 비롯해 영화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들 모두 고난도의 요가 자세도 척척 소화해내고 있었는데요. 프릴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검은색 원피스로 시선을 끌었던 박한별. 화이트와 블랙을 좋아한 의상을 입고 시원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는 유진. 어깨를 완전히 드러낸 독특한 느낌의 의상으로 시선을 끌었던 김애나. 길쭉길쭉한 다리가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이영진 등 모든 여배우들이 요가 덕분인지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촬영 현장 공개를 마친 7명의 배우들과 윤재영 감독은 함께 모여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요가학원에서 효정 역할을 맡은 유진입니다.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가져주신 관심, 저희 영화 개봉하고 나서 또 그 후에까지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요가학원에서 성연주 역할을 맡은 박한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학원에서 요가 선생님을 맡은 차수연입니다. 요가학원의 선아 역할을 맡은 이영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 요가 동작을 구사하던 7명의 미녀들. 하지만 지금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기초적인 체력을 필요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랭크인 한 두 달 전부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그 영화 안에서 요가하는 동작들이나 이거를 정말 100% 다 너무 잘 소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쯤에 제가 들어가서 연습 기간이 제일 짧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언니들이 너무 잘해서 좀 나 때문에 망치는 건 아닐까 걱정해서 열심히 따라하긴 했는데 매일매일 몇 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되더라고요. 한편 박한별은 최근 불거진 세븐과의 열애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요. 박한별에겐 다소 어려운 이 질문에 대신 답했던 것은 이번 영화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유진이었습니다. 가수 세븐 씨랑 열애설 나오는데 진짜 내용이 뭔지 궁금하죠?
그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저희 요가 학원이니까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자님. 지금은 아무래도 영화 현장 공개 기자 간담인 관계로요. 그 질문은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영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민감한 문제일 만큼 조금은 긴장한 듯한 박한별. 언젠가 열애설에 대해 팬들 앞에 시원스럽게 답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뒤에 뭐가 있어요? 좀 봐줘요. 뭐가 없어요, 여기 혹시. 한편 요가 학원은 절대 미모를 얻기 위해 미스터리한 요가 학원을 찾은 여인들이 차례로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벌어진 공포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길 가고 시선 가는 미녀군단.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 중에서 가장 안 씻는 멤버로 박한별이 선정됐는데요. 머리도 안 감고 언니들은 촬영하는 중간중간에 밥을 먹잖아요. 밥차 가서 밥을 먹으면 밥 먹고 항상 양치질을 해요. 저는 촬영장에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다 양치를 해서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근데 칫솔은 없고. 괜찮아. 어? 그리고 저는 이제 머리가, 아, 이런 말까지 다 나와. 그러니까 제 머리가 이게 좀 기름이 안 져요. 그래서 오래 있어도 이게 머리가 계속 감은 머리처럼 기름이 안 져서 저는 네, 피곤하면은 그냥 자요. 개성 넘치는 7명의 여배우들이 그려나갈 매혹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의 호러물 요가 학원은 올여름 공포영화 팬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